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잖아. 왜 거짓말을 해요? 입덧머리 사귀라고 그랬더니 내가 바라는 입덧머리가 아니야. 어, 이것도 너무 이상하다. 아, 얘 입덧머리 맞아요! 아, 잠깐만, 야, 에어컨 좀 틀어. 아, 나 너무 덥네. 아니, 얘, 야, 너 아무 말도 안 해도 입덧머리라 해가지고, 얘가 지금. 야, 지금 입덕을 몰아내게 생겼는데, 지금. 누가 지나가네요. 그대 없이 나. 저거 우리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될 것 같은데? 남자 버전도 진짜 괜찮을 것 같지 않냐? 답가 느낌으로. 그러니까. 형 뒤에 나 가성으로 다 올라갔어 아까. 나도 어. 나도 나 애드립까지 올라가던데? 나 아까 이제 나 엔딩 뭐 그냥 그 후렴 싸니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이제 맛집 좀 맛집 물어보자. 이 근처에 근무하세요? 네. 혹시 여기 이제 맛집 뭐 추천해줄 만한 데 있어요? 맛있는데. 네. 아 여기. 네. 스프 카레집 있어. 여기 바로요. 골목으로 가면. 한 그쪽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다, 여기. 아까 추천받았던 스프 카레 집. 맞습니까? 난 닭다리. 아, 소고기 먹고. 닭다리. 아, 됐다. 여기, 사이드? 야, 다 먹어. 어차피 청구하면 되니까. 다 시켜, 다 시켜. 형이랑 했으니까 든든하다. 안 주지 않겠지? 내 카드는 내가 안 주지 않겠지? 아이 설마 우리 연습생인데. 어? 왜 영수증 안 주지? 어? 형, 영수증 주세요. 영수증 주세요. 영수증이요. 영수증. 영수증 주세요. 저 영수증이요. 선생님 영수증. 선생님 이... 저기 주인님? 사장님 네. 영수증이 안 나왔는데 영수증만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 대표님이 다 하는 거니까. 형님. 야, 가만히 있어. 아. 원래 이런 거 형들이 하는 거야, 알아?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어우 야. 좋다 좋다. 좋은데 이경아? 너무 좋은데? 같이 먹어야죠. 아, 이거 혼자 먹으려고 그래. 커피 따로 있는데 같이 먹어? 나 너무 좋아해 이런 거. 나봐. 응? 어디 봐? 너. 뭔 소리야 지금? 딴 데 봤잖아. 너무 좋아. 이경이랑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나 사실 나 근데 기다렸다. 형과의 그 단둘이의 시간을. 아 기다렸어? 응. 언젠간 오겠지, 언젠간 오겠지 했는데 어. 오늘일 줄 몰랐어. 이런 거 참 좋아해 나도. 나도 형, 나도 1대1 데이트 되게 좋아해. 여기 봐, 봐도 봐. 누구세요? 누구셔? 기억이요. 아버지야. 아,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아, 왜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제가 좋아하시는 분 나오셨네. 아, 고맙습니다. 형이 통화하라니까. 데리오도 해, 데리오도. 저 원래 효재님 좋아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버님. 아, 이경이가 갑자기 이렇게 전화 연결을 또 시켜드려가지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버님. 아, 그래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니까 제가 잘 챙겨가지고 예, 맛있게 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혹시 뭐 하시나요? 저 지금 골프장 왔어요. 아, 골프. 운동하고 계시네. 네. 뭐, 네, 아버님 다음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뵙게 되면.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잘 좀 봐주세요. 아, 그럼요. 네.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네. 네. 네, 들어갑시오. 미친놈이야. 미칠 만큼 좋다고. 아버님은 어, 소고기 여기로. 네, 여기 이쪽입니다. 국물처럼 나온 거. 와. 와, 기가 막힌다, 이거. 야, 이거 모자라게 해야 되나, 아니? 형, 안 남길 거야? 어디 봐요? 아니. 아, 사진 찍자고? 아, 너무 좋지. 아, 이거 봐, 나왔잖아, 같이 이렇게. 어? 진짜 왜 이래? 왜? 부담스러워, 제가? 아니, 무서운데, 왜? 먹어요.
먹자 먹자 먹자. 어우 맛있겠는데? 야. 닭이 마려. 야. 야. 야 이거 토종닭인가 봐. 형, 형 다리보다 굵어. 다리보다 굵다니. 이거 봐, 맞잖아. 와, 진짜 맛있는데? 우와. 아, 진짜 맛있다. 야, 왜 여기 직장인분들이 여기 추천했는지 알겠다. 사실 여기 추천받고 왔잖아. 진심 맛있, 진심. 야. 이경이가 이렇게 밥 위에 닭다리도 올려주고 소 올려줘. 이런 거를 연인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야. 형 동생들끼리도 아, 서로 좋아하면 당연하지. 그럼 이상한 게 아닌데 뭐. 그럼 짠. 어디 왜? 어? 짠. 와 일단 크림소스에. 돼. 포장. 아, 포장. 와, 포장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 이거 이렇게 39,000원 써도 돼? 아이, 야, 뭔 상관이야. 어차피 처음 구하는데. 아, 진짜 괜찮아? 사장님, 저희 그 혹시 포장 이거 한 거 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어, 아까 거랑 둘 다 주셨네? 형, 이거 너무 많이 나왔어. 74,000원이 웬 말이야. 74,000원? 다 합해서. 아 이렇게 하자. 주주가 다양하게 시켜놓고 이것저것 먹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시켰다. 아. 잔반은 우리가 다 처리했다고 하자. 주주를 보러 가자. 네. 아 근데 대표님이랑 하하 형은 면접 잘 보고 있으려나? 누구 볼까? 나 계속 하하 형 그 표정 보면 알잖아. 그 형 약간 동년배 중에 데려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 동년배 중에 잘생긴 사람? 40대? 천명훈. 천명훈 형? 그치, 노래 잘하지. 어. 장동근 이런 사람 아니야? 양동근 형님 노래 엄청 잘해. 친구야, 친구. 나 완전 양동근 형님 완전 팬이 되나? 아티스트의 끝. 아니, 정말 이 친구는 그냥 진짜 보자마자 입덕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기분 좋아지실 겁니다. 아니, 진짜. 아니, 나는 진짜로 농담 아니고. 기가 막힙니다. 나는 그냥 실력만 아니, 아니면 나가세요. 아유, 오케이, 알았어. 그 얼굴도 기가 막히고요. 그래? 이 친구는 진짜. 안녕하세요. 저기 있네. 이, 야, 이 얘는 친구? 뭐, 제가 진짜 자부하는 친구예요. 누구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기가 정말 지질 생겼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얘는 여... 야, 진짜 기가 막... 야, 정말 지질 생겼죠? 사연이, 얘는! 오빠, 너 일어나서 인사드려. 사장님. 아, 그래. 진짜 기가 막힌 친구예요. 일단 알았어. 배고파가지고. 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오세요? 아니, 그렇게 오시게. 진짜 얘, 와, 나는? 아니, 근데. 나, 왜? 잠깐만. 야. 왜? 아니, 그 저기, 혹시. 네. 이 내용은 알고 왔어요? 아니면. 아니, 큰 틀은 모릅니다. 죄송한데, 큰 틀을 모르면 아예 모르는 거 아니야? 큰 틀을 모르면 아예 모른다. 아니, 그냥 모른다 그러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알고 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밥 먹으면서 뭐 얘기하면 된다고. 내가 지금은 오늘은 잠깐만. 아, 뭐, 아시네, 이미 아시네. 가시게요? 아니, 가는 게 아니고. 이거 일단 좀. 네, 제이스. 졸지에 이제 그 갑자기 우리가 멤버를 좀 구해야 되는데 이 정확하게 메인 보컬이 좀 있어야 된다. 아, 메보. 딱 원하시는 스타일 아니에요? 얘가 메보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근데 나한테는 잠깐만. 아까 입덕몰이 아이돌상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입덕몰이? 얘 입덕몰이 이거 완전 되는 친구인데? 진짜 저희 7, 9년 라인에서 잘생긴 거 탑2 안에 들어요. 그렇지. 어제 좀 회식을 해가지고 좀 부었는데. 네, 아, 진짜 얘. 형, 얘 별명이 꽃사슴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입덕몰이 상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잖아. 뭐가 부족해요? 아니, 근데 너, 내 친구한테 왜 그래요? 내 친구한테 멋있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우리가 찾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보컬이에요, 보컬. 저 보컬이에요? 얘 뭐 원래 보컬이에요. A파트라 그러지 보컬이에요. 그거 나 지금 대기사님한테 지금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지금 이미 편견을 갖고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 자세, 눈빛, 말투
얘를 아예 그냥 깔고 안 한다는 생각이. 아니 깔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잖아. 왜 거짓말을 해요? 입덕머리 사귀느라고 그랬더니 내가 바라는 입덕머리가 아니야. 어 이것도 너무 이상하다. 아 얘 입덕머리 맞아요. 아 잠깐만 야, 에어컨 좀 틀어. 아 나 너무 덥네. 아니 얘 야 너 아무 말도 안 해도 입덕머리라 해가지고 얘가 지금. 야 지금 입덕을 몰아내게 생겼는데 지금.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왜요? 몰아내게 생겼다. 아니 입덕을 몰아내게 생겼어 지금. 한번 저희 1전 한 거 들어봐도 될까요? 네. 내가 뛰어온 척 할게 일단. 뭘 먹고 이경 쪘다고? 아 진짜 말이 안 돼. 한 발로 한 발로 또 한 발로. 내가 엎고 왔어. 내가 앞까지 엎고 왔어. 이거 자꾸 까는 것까지 진짜 이거 웨이팅에서. 뭐 사왔어? 뭐 사왔어? 어 배고파. 어, 뭐 사왔어? 국물 카레라고. 우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뭐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가 식대가 없어. 원탑은 아직. 우와 진짜 맛있다. 봐봐 우리 진짜 주사 사왔어. 진짜 맛있어. 진짜 주사 사왔어. 맛있다 잘 사왔다. 아 진짜 주사 사오긴 했어. 수작 국가님. 네. 우재 형이 살짝 얘기한 게 네. 식사하실 때 네. 번외편으로 우재 형이 부르는 돌아와줘요 어때요? 왜 우재 형이야 같이 부르자며. 아무 손 앞에 있을 수 있긴 한데. 아니, 근데 번외로 그냥 한번 해보실래요? 마이너스 5 가능한가? 아 오빠 근데 그건 들어가서 몰라야 되는 거 알지? 어 화장실 한번. 아 이거 웨이팅 하느라고 화장실 한 번도 못 가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다. 어 누구였습니까? 대표님! 아 식사하셨어요? 네. 아 지금 제가 사다가 먹고 있고 저하고 우재 형은 대성공. 저 누구예요? 아 지금 말 못할 것 같아. 아 그래 저기 나중에 얘기해 줄게. 대표예요? 왜요? 뭔데요? 아 저기 너무 맛있어요. 셋이 먹는데 왜 이렇게 푸짐하게 차렸어? 이 얘기 나올까 봐 내가. 가운데 건 뭐야? 닭고기? 네. 똑같은 메뉴는 하나만 시켜도 되지? 똑같은 메뉴가 아니야. 일단 드세요. 이게 저게 4만 원 넘어. 야. 저건 15,000원 정도는 내셔야 될 것 같아. 저희가 좀 아직은 좀 상황이 타이트해가지고.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재 형이 여기 들어가서 돌아와줘 하고 부르겠다 해서 키를 여기 다 낮춰놓고 지금 1시 왔어요. 지 노래가 아닌데. 야, 박진주 뭐하냐? 아니, 왜 야. 이 노래를 왜 자꾸 네가 욕심을 내는 거야? 키 났대 내려놨대요. 네가 욕심을 내는 거야. 키 났대 내려놨대요. 아 맛있어? 고생돼. 와. 잘 먹어. 아 그러니까 야 누가 왜 자꾸 이 노래를 욕심 내냐고. 제가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어 대표님 오니까. 주주의 것은 주주의 것이지 우리가 탐낼 만한 것이 아니죠. 아 대표님. 대표님 이거 저희 그 식대 영수 중인데. 아 진짜 기가 막히게 먹고 싶다 그래갖고. 야, 너네 뭐 이렇게 많이 야, 많이 먹는다고? 한 끼 밥값으로 지금 8만 원. 어? 네? 지금 이게 8만 원 아닐까? 아티스트들 좀 좋은 거 먹이라고 하셔가지고 맛있는 거. 아니, 잠깐만 드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게 8만 원치야. 네? 아, 지금 이게 8만 원치야? 이게 8만 원치야? 근데 뭐 계좌번호 불러주시면 3만 원 입금 드릴게요. 아니에요. 작가님을 아유,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가 좀